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가요? 네, 카지노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도 상당 부분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갈 때도 사실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카지노 업계 특성상 리오프닝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고객이 들어와서 이제 드라백으로 바꾸는 이 드라백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인데 일반적으로 카지노마다 이 홀드액, 이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금액이랑 홀드율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드라백이 늘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영업시간이라든지 규제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해당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객 수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백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조 효과가 워낙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실적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몇천 프로의 이제 수익이 또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치상 이제 늘어나는 규모로 보게 됐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부터 통상적으로 카지노 섹터는 이 성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따른 또 수혜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코로나나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대가 되고는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기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그런 팬데믹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규제를 당장 다시 시작하기엔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좀 피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카지노에서 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사실 적용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헷지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카지노 섹터들이 이런 호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또 이제 이런 피서철이 또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익성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좀 반등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업종 계속해서 실적 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카지노 쪽이 인플레이션 헷지가 된다는 건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사실 좀 꼽고 싶은 종목은 많습니다. 뭐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향 그죠. 매출이 높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제주드림타워에 대한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강원랜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제일 실적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실적도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또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 달간의 그런 규모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영업시간 자체가 이제 20시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업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임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테이블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180대 정도에서 200대로 늘어났습니다. 테이블 수가 늘어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향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이드 게임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게임 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좀 기대감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문하는 고객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3분기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현재보다 뭐 적게는 2000% 많게는 더 이상도 좀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미 코로나19 이전에 이런 수준까지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굉장히 성수기였던 그런 흐름들까지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백 자체가 늘어나면 카지노 섹터는 워낙 빠르게 실적이 회복이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에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치 에너지가 낮은 상황이고 전거래에서 한 4%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000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박스권 상단 라인이고 아무래도 주가가 단기간의 지수에 따라서 좀 눌렸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1차 물량 출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짧게 좀 잡아보고요. 그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32,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23,800원인데 이전 전저점 라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좀 위치입니다. 해당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됐을 때 과거 차트를 보시면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 23,8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뭐 가격 전략 자체는 좀 짧게 주시긴 했는데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강원랜드는 겪어본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은 또 다시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카지노 섹터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유의미한 상황이고 이미 만약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제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점진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적적인 부분이 바로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주가보다는 높게 올라갈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집중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섹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22년 유일하게 흑자가 된 기업이죠.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목표가는 지금보다 약 10% 정도 높은 28,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